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이입니다. 오는 2018년 개관 예정인 호남권 자벌드의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여수 MBC 기획 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호남권 자벌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1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오는 2018년 12월 개관 예정인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자볼드. 호남권 자볼드는 한국 자볼드에 비해 규모는 40% 수준이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13개 존 80개 체험실로 내실 있게 구성됩니다. 특히 지역 특화 직업체험관에는 생태와 정원의 녹색 직업과 가상 증강 현실을 적용한 신기술 창조 직업체험관 등이 조성됩니다. 순천시는 영호남 모든 도시에서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만큼 최적의 접근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해 방문객 수만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000억 원 이상이 될 걸로 추측을 하고 있고 또 연간 거기에 따른 약 400억 원 정도의 음식, 숙박 이런 데서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한 대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제도 없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만큼 초기 운영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재관람을 유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 직업들과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캠프 형태로 해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역할에 가미가 된다고 하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본인이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이 밖에도 광역만권 관광 컨텐츠와 연계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방안, 지역 교육 관련 구간단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 등 앞으로 더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출발선에선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찾아가는 요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더 큰 고민과 의견 수렴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이 17일 동안의 일정으로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2016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은 정원, 함께 일구는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개막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돼 다음 달 16일까지 17일 동안 국가정원과 도심 일원에서 정원 리뉴얼, 한평정원 페스티벌, 정원산업 전시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산업디자인전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품격에 맞는 유무형의 자산으로 남고 정원 6차 산업화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보철 치료를 해온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주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일부 환자들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사무실 안에 치과용 의료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본을 떠 만든 치아 모형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51살 김모 씨가 무면허로 보철 치료를 해온 곳입니다. 불법 의료 행위에는 치아용 드릴과 마취 주사까지 동원됐습니다. 과거 치기공업체에서 일했던 김 씨는 가짜 기공사 명함까지 만들어 시장과 미용실 등을 돌며 환자들을 모았습니다. 치과의 절반 정도의 비용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이 주로 찾았습니다. 김 씨가 1년 반 동안 벌어들인 돈은 무려 2억 8천만 원. 하지만 위생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일부 환자들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치료받은 부위에 대해서 염증이 발생하여 고통을 안고 있고 계속 치과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나 업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산단에 세계 최초로 바이오부탄올을 생산하는 시범 공장이 들어섭니다. GS칼텍스는 어제 여수 공장에 5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부탄올 시범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바이오부탄올 시범 공장에서는 목재류와 농업 부산물 등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연간 400톤 규모의 휘발유용 자동차 연료와
접착제 등의 원료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GS칼텍스는 이번 바이오 부탄올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바이오 산업의 핵심 품목으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광주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공무원들이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이번 수사와 관련한 두 번째 사과문을 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처음엔 건설업체와의 유착 혐의에서 시작됐던 김용구 씨 수사가 시정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압수수색물 분석을 통해 현재 기소된 알선수재 혐의 외에 추가 혐의점을 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시장의 인척인 김용구 씨가 광주시 정책자문관임을 내세워 민선 6기 시정에 광범위하고도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7일 광주시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친 검찰은 이어 광주시청 공무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소환 규모는 줄잡아 10여 명으로 아직까지 이들은 참고인 자격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특히 김용구 씨의 차명 계좌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과 관련해 김용구 씨와 차명 계좌를 통해 뭔가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사과문을 냈습니다. 윤 시장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공직자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특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을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공직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동서양의학과 검증된 대체약을 한 대 모은 환자 중심의 새로운 치료 시스템이 통합의학인데요. 이를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가 세계 최초로 장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흥 국제통합의학 박람회장은 모두 4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야 할 곳은 주제관. 통합의학의 현재와 미래, 철학과 가치 등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체험존에서는 각종 질환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류전에서는 각 나라의 통합의학 관련 정보를 나누고 관람객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손으로 도수치료를 하는 의학인데요. 지금 현재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이태리에서 치료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국제관에서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유숲과 문화 공간으로 꾸며진 자연치유전은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쉴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통합의학은 동서양 의학과 검증된 대체의학을 한데 묶어서 환자 중심의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박람회는 통합의학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제통합의학 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서 우리 장흥은 앞으로 건강과 휴양의 고장, 1번지로 그래서 명품 장흥으로 건설해 나가는데 큰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통합의학을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흥은 이를 계기로 통합의학 분야의 선도적인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서 해마다 돌아가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시티파크 리조트에 대해 지역사회 환원 사업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강재현 의원은 어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100억 원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 여수시에 기부 체납한다는 시티파크 리조트의 공익사업에 대해 최근 법원이 업체 경영난을 이유로 10억 원으로 결정 공고한 사항을 업체는 즉시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시티파크 측이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10년에 걸쳐 1억 원씩 변제해야 하는데도 올해 들어 1억 원만 변제했다며 여수시의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콜레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수산물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한 생선회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교동수산시장에서 여수 지역 60여 개 기관 단체장과 지역 주민, 시장 상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물 소비 촉진 시식회를 열고 우럭과 돔, 전어 등 활어를 즉석에서 시식한 뒤 수산물 사주기에도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지역 수산물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1억 원 이상 농가 매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전남 지역 15만여 가구 가운데 매출이 1억 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2.3%인 3,400여 가구에 그쳤습니다. 매출 1천만 원 미만인 농가의 비율은 67.3%,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농가는 24.3%로 나타났습니다. 탈영한 전투경찰이 도피생활 6년여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검청은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에 병가를 낸 뒤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35살 문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여수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했던 문 씨는 병가 기간이 끝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고향 가을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화, 해바라기를 비롯한 약 100여 종의 가을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꽃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나 새삼 놀라게 되는데요. 즐거운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 나실 때 들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안 지방이 30에서 80mm, 전남과 경남, 제주도 20에서 60, 충청과 전북, 경북 지방으로도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지방은 오늘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에서 비가 오다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요일과 개천절인 월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네,